뇌졸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언급을 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여름 뇌졸중은 사실 처음 들어봐요. 계절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생소하시죠? 이 혈관이 더위를 먹어서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관 건강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혈전. 피떡이 만들어지는 거죠. 혈전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의 건강 주제 여름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름 뇌졸중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준비했죠. 준비했죠. 예. 오늘은 이 여름 뇌졸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탈수입니다. 탈수. 이 탈수는 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증상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건 이제 뭐 혈액에서도 수분이 같이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혈액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줄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류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러면서 혈전이 피떡이 만들어지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뇌혈관, 심장혈관을 막으면서 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 오고 특히 뇌에는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방 또 이렇게 물을 떠. 그냥. 아유 정말. 저는 진짜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아니 수분 부족뿐만 아니라 여름에 기인하는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죠. 그 다음 원인이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온열 질환. 네. 온열 질환, 여름철 대표적인 온열 질환, 일사병. 아, 열사병,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건 뭐 아시죠? 예. 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고. 이렇게 온도고 내 몸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여름 뇌졸중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또 있나요? 또 있죠. 또 있어요.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은 온열 질환을 방지해 줄 것 같은데.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와, 이거 너무 배신인데 이거. 실제적인 이유는 이 에어컨 때문에 발생하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고온으로 올라가 있는, 즉 밖에서 너무 뜨거운 데에서 조금 일을 하시다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찬바람을 맞게 되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겨울철하고 비슷한 원리네요. 이러면서 그렇죠. 혈관에 상처가 나면서 또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서 또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위험성을 알려드렸으니까 해결책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